네, 이 동영상에서는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이라고 하는 건 2차원 오브젝트로서 그 곡면의 각 점마다 2차원 패치라는 걸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곡면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패치라는 건 원투원 그리고 레귤러 또 디퍼렌셔빌리티를 가진 그런 함수였었어요.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곡면의 각 점마다 패치들 만들 수 있는 패치들은 프로퍼 패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덧붙여졌었죠. 프로퍼 패치라는 건그 패치의 인버스 펑션이 역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조건까지 가정한 거였었어요. 자, 이제 곡면의 위상적인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패치랑은 조금 다른 투 세그먼트라는 개념부터 도입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패치라고 할 때는 그 정의역이 UV 플레인에 있는 어떤 오픈 셋에서를 정의된 그런 함수를 생각했었는데, 여기 대문자 R로 쓴건 UV 플레인에 있는 어떤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서 양끝점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Closed Rectangle. 이 평면에서 Closed Rectangle을 그 정의역으로 하고 X는 이 R이라는 영역에서 Rectangle에서부터 곡면 M으로 가는 함수로서 이걸 우리가 To Segment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자, 언제냐? X가 패치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원투원, 그 다음에 Differentiability, 그 다음에 Regularity까지 가정해야 됐었어요. 네, 투 세그먼트는 이렇게 정의역이 사각형 영역이고, 실제 우리가 가정하는 건 디퍼렌셔빌리티인 거예요. 자, 사실은 R이 바운더리 여기 UV 플레인에서 서피스 M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건데. 영역 R이라는 이런 사각형 영역인 거예요. 그 사각형 영역이 그러니까 M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X의 R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때 R의 바운더리 위에서는 사실 한쪽 방향으로밖에 미분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X의 정의역이 또 바운더리 R이라는 사각형 Closed Rectangle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Differential 하다라는 게 R보다 살짝 큰 영역에서 정의된 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Boundary로 가는 Derivative까지 고려해서 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게 Two Segment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게이투 세그먼트하고 패치하고는 달라요. 투 세그먼트는 패치랑은 달라요. 패치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가정들을 했었어요. 원투원 또는 레귤러. 그래서 실제 패치의 이미지가 단순히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게 원톤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서피스에 이런 패치 이미지가 가령 이렇게 접혀 있는 이런 경우들까지 모두 다 패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우리 정의역이 closed bounded rectangle 또는 closed boundedness가 있으니까 우리가 compact set이라고 볼수 있죠. compact한 도메인에서 정의된 그런 differentiable function 그거의 이미지를 또는 그 함수 또는 그거의 이미지를 치역을 two segment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two segment를 가지고 우리가 topological property들, surface의 topological property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네. 네, 먼저 여러분 토폴로지 위상 수학을 들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토폴로지라는 게그 다루는 내용이 뭐냐? 그걸 기하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토폴로지가 결국 어떤 지오메틱한 오브젝트의 성질을 살펴보는 건데 그걸 기하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는 건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유지되는 성질들 그게 토폴로지컬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텐데 우리 연속 함수는 여러분 뭐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연속 함수의 정의는 다 배웠었죠. 그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속 함수의 정의가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과목에 따라서 연속 함수 정의가 조금씩 달라졌었던 걸알수 있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또는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연속성의 정의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그게 연속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그냥 해석학 시간에 또는 고등미적분 시간에 보면 엡실론 델타를 가지고 그 연속성을 다시 정의를 하죠. 그죠? 그런데 토폴로지 위상수학 시간에 가면 그 연속성의 정의가 다시 또 변화가 돼요. 그죠? 토폴로지컬 두 개의 그런 위상적인 공간이 있을 때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컨티뉴어스다,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상수학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연속성,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네. 임의의 U 오픈셋 공역에서 Y에서 임의 오픈셋을 선택했을 때 F 인볼스의 U가 그러니까 오픈 X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네, 이게 컨티뉴이티 연속 함수의 정의였었어요. 자, 그게 뭐죠? F 인버스의 U.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지금 역함수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원투원 이런 가정들이 없으니까 역함수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역함수 기호를 써요. 언제? 이쪽이 그냥 단순한 y의 특정 원소가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집합, y의 부분 집합, 지역의 부분 집합을 써놓고 역함수 기호를 표현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죠? x 정의역에 있는 점들 중에서 f 안에 집어넣었을 때 u에 들어가는 그런 정의역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어요. 또 다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Y가 있어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건 뭐죠? 어떤 공간인데, 점들의 집합인데, 거기에 토폴로지 위상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토폴로지 위상이라는 건 뭐죠? 토폴로지라는 건 X에서 정의된 모든 오픈셋들의 모임, 그걸 토폴로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X의 부분 집합들 중에 오픈 셋도 있고 클로즈 셋도 있고 또 그도 저도 아닌 여러 집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픈 셋들만 다 모아놓은 걸 토폴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요 X의 부분 집합들 중에 어떤 집합이 오픈 셋인지를 알고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니까 어떤 부분 집합들이 오픈 셋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고요. 이게 연속이라는 건 y 안에서 임의로 u라는 오픈 셋을 잡으면 그러면 f 인버스의 u라는 집합이 이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f로 보냈을 때 여기 떨어진 u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x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요 집합이 역시 X 안에서 오픈셋이면, 네, 그러면 F가 연속 함수다. 이게 연속 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알고 있었던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또는 엡실론 델타를 이용한 그런 연속 함수의 정의들을 다 이걸 가지고 요 성질을 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훨씬 일반적인, 일반화된 그런 연속 함수의 정의예요. 사실 우리가 엡실론 델타를 가지고 연속 함수를 정의하려면 거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죠. 그죠? 실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두 점이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가까운지 뭔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가까우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엡실론보다 가깝다. 그런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실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리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단순히 오픈 셋이 뭐다라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X와 Y의 거리를 잴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이 있다면 그럼 이 조건만을 가지고 엡실론 델타를 이용한 컨티뉴이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룰 건 기하학적인 서피스 대한 이야기니까 서피스 M이 커넥티드다 라는 건 어떨 때 커넥티드라고 부를 거냐면 임의의 점 P와 Q가 선택이 됐을 때 공면에 임의의 점 P와 Q가 선택이 됐을 때 사실 토폴로지 위상수학 시간에는 이런 커넥티비티, 커넥티드라 실제 커넥티드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패스 커넥티드라는 걸 구별해서 부를 텐데 두 점을 연결하는 그런 경로, 그런 곡선이 곡면 M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커넥티드 서피스가 가져야 되는 성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임의의 점 P와 Q에 대해서 커브가 존재해요. 커브 세그먼트가 있어서 D에서부터 Q까지 이렇게 경로를 실제 잡을 수 있을 때 그걸 토폴로지 시간에 위상수학 시간에는 저런 걸 패스 커넥티드라고 하고 위상수학 시간에 이야기하는 커넥티드는 요거랑 살짝 개념이 다르긴 한데 여기선 패스 커넥티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또 위상적인 성질에서 중요한 개념이 컴팩트니스예요. 컴팩트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먼저 S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인데 S의 부분 집합들 중에 어떤 게 오픈셋이고 어떤 게 아닌지 오픈셋들의 모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 A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어떤 부분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U 알파라는 걸 오픈 커버링 A의 오픈 커버링이라고 볼게요. 네, 오픈이라는 건 U 알파 하나 하나가 다 오픈 셋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커버링이라는 건 저 오픈셋들이 모여서 집합 A를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집합 A를 완전히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U알파, 각각 U알파들이 모두 다 오픈이에요. 그리고 유니온 합집합 U알파들을 하는데 알파에 대해서 이게 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A를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인덱스를 알파라고 썼는데 보통 우리 흔히 쓰는 서메이션 인덱스 n이 뭐 1부터 무한대 1부터 유한한 어떤 값까지 또는 1부터 무한대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 셋을 알파라고 쓴 건 요 유니온이 이 합집합이 유한계다 또는 카운터블계다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카운터블 무한히 많은 심지어 자연수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유니온들을 가지고 A를 덮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이런 커버링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전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S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룰 건 어떤 공면들이니까 S가 공면이라고 하죠. 여기에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A라는 집합을 덮어주는 커버링을 만든다. 커버링을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그걸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A에 포함되는 각 점 있죠? 임의의 점마다 그 점에 네이버 후드를 잡아요. 그 점에 각 점마다 네이버 후드를 잡아요. 자, 이렇게 점마다 네이버 후드를 잡아서 그걸 다 유니온을 하면 당연히 A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 후드, 오픈 네이버 후드를 잡아 선택했다면 각각이 다 오픈이라고요. 자, 그럴 때 이 유니온을 보면 이 알파라는 게 A 안에 들어있는 각 점들마다 그런 오픈 세트를 하나씩 만드는 거니까 알파가 A의 각 점만큼이나 많은 거죠. 그죠? 카운터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죠. 언카운터블 맨이 그 오픈 세트를 가지고 A를 덮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커버링, 우리가 어떤 집합 A를 다룰 때, 이렇게 오픈 셋으로 나눠가지고, 네이버 후드로 나눠서, 각각의 네이버 후드들마다 우리가 어떤 성질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오픈 셋들이 너무 많으면, 그럼 각각의 오픈 셋들마다 우리가 증명한 사실들, 어떤 밝혀낸 성질들을 A로 확장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합 A가 전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A가 얘가 컴팩트하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작고 다루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런 오픈 커버링이 있을 때 이 오픈 커버링이 주어지면 as a finite sub covering.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u 알파가 얘가 오픈 커버링. 그래서 A란 집합을 덮어주는 이런 커버링을 만들었어요. 전체 A가 이런 오픈 셋들로 다 덮였다고요. 그렇죠? 그걸 A에 속하는 모든 점들마다 네이버 후드를 다 만들면 uncountably many 오픈 셋을 가지고 A를 덮어주고 있는데, A가 별로 크지 않으면, A가 작으면, 작고 다루기 쉬우면 실 그 중에서 이런 오픈 커버가 있을 때 알파 i 개가 있어서 어떤 거냐면 유니온 u 알파 i의 i는 이제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쓰면 여기 u 알파들 중에 일부분만 사용해서 알파 1부터 알파 n 넘까지 u 한 개라는 뜻이죠. 요 알파 i들이 원래는 무한히 많았는데 무한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uncountable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유한 개만 선택해서 요 유한 개로 집합 A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 집합이 컴팩트하다, 작고 다루기 쉽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이미 오픈 커버가 유한한 서브 커버를 가진다, 그럴 때 저 집합을 컴팩트하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오래된 수학책을 보면, 그 일본 수학책을 번역한 그런 수학책들이 있었는데, 커버링을 피복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커버링을 피복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을 보니까 오픈 커버링을 개피복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컴팩트의 정의가 임의의 개피복이 유한한 부분 피복을 가진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자,
자, 조건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저 컴팩트 셋 잡고 다루기 쉬운 컴팩트 셋을 성질을 사용하는데 아주 아주 좋은 형태의 데피니션이에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학 시간에 증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또는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그러니까 실수들 중에서 A부터 2번을 갖고 B부터 2번을 갖고, 자, 이렇게 만든 이 인터벌, 클로즈드 인터벌, 까는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클로즈드 인터벌 이 컴팩터다. 좀 엄밀하게 쓰면 in R, 여기서 이 R이 topological space S예요. 그 S의 topological space에, 그러니까 R에 우리 topology를 알고 있다고. R에 가지고 있는 오픈 셋들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다고. 그 topology를 가지고 이 closed set을 계산하면 이게 컴팩트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이네보렐 세어름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에서 R에서 클로즈드 바운디드면 컴팩트, 또는 일반적으로 RN에서도 마찬가지, 밥이 클로즈드고 그 바운더리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한히 크지 않으면 바운디드면 그럼 컴팩트하다 라는 게 하이네보렐 세어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 오픈 인터벌, 아이를 네, A부터 B까지 그런 열린 구간을 선택하죠. 열린 구간을 선택하면 그러면 네, 컴팩트가 아니에요. 자, 컴팩트가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려면, 컴팩트의 정의가 이런 거였으니까 컴팩트가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집합에, I라는 집합에 오픈 커버링을 만드는데, I란 집합을 덮어주는 오픈 셋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유한계만 골라내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링이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오픈 커버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커버링을 만들 거예요. 유알파를 만들 거예요. 근데 무한히 많은 알파를 가지고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네, UN에서 카운터블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A 플러스 N 분의 1, B 마이너스 N 분의 1. 그 무슨 뜻인가요? 구간이 있어요. 여기 A부터 B까지. 그럴 때 UN이라는 집합은 여러분 A보다 N 분의 1이니까 살짝 큰 데서부터 B보다 살짝 작은 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오픈셋이에요. 여기서 n을 점점 키우면 이게 양끝점 a와 b에 점점 가까이 가죠. 그렇죠? 자, 원래 집합 i가 열린 구간이니까 양끝점 a, b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un이란 인터벌, 양끝점에 굉장히 가까워진, 점점 가까워지는 인터벌, 그 UN을 이런 집합 UN들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키워나가면 그게 I, 즉 A부터 B까지 열린 구간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 구간이 있는 모든 점이, 양끝점에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A에 아무리 가까운 점이더라도 N을 많이 키워서 오래 기다리면 결국 요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이 유니온 안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 구간 I란 집합이 이런 UN들 중에 유한계만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 구간 A부터 B까지를 커버해 주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finite number of UI, UN. 그래서 이런 UN들이 전체 구간 A부터 B까지를 덮어주지만 커버링이지만 그 중에서 U 한 개만 골라가지고 커버링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엔 이게 컴팩셋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합이 양끝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양끝점을 가지고 있다. A와 B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UN들을 유니온을 해서는 양끝점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I를 덮어주는 커버링 중에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클로즈드 인터벌인 경우에, 이거의 커버링이 되려면 적어도 A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하나는 있어야 돼. 또 B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A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하나가 있고, A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하나가 있고, 저 두 개를 포함시킨다면, 그리고 UN들을 가지고 다 모아서 전체 closed interval에 커버링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UN에서 U 한 개만 뽑아내면 되죠. 왜냐면 양끝점 근처는 A를 포함하는 인터벌, B를 포함하는 인터벌이 양끝점 근처는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걸 제외하고, U 한 개만을 가지고, 이 컴팩셋은 닫힌 구간은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투 세그먼트의 데피니션, 투 세그먼트의 정의역으로 선택했었던 렉탱글, A부터 B까지, 그리고 V가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이런 사각형, 이것도 역시 컴팩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하이네브, 이게 지금 2차원 R2의 부분 집합이니까, 유클리드 공간, RN의 부분 집합들은 컴팩트하다라는 게 동치 조건이 이 하이네브의 세어렘에 의하면, closed고 bounded면 곧 컴팩트해요. 그렇죠? closed고, 경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무한히 커지지 않으면 그러면 컴팩트예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어떤 공면이 있을 때 공면 M이 컴팩트하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면이 컴팩트하다. 데피니션은 물론 이거예요. 공면 M을 덮어주는 그런 커버링이 있을 때 그거에 요한한 파이나이 서브 커버가 존재한다라는 게 컴팩트의 정의였었죠. 그걸 이제 투 세그먼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M이 네, 투 세그먼트 저희가 뭔지 이야기했었죠. 그 투 세그먼트들 U 한 개를 가지고 M을 커버할 수 있으면 그럼 그때 서피스 M이 컴팩트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먼저 이쪽 방향을 생각해 보죠. 자, M이 네, M이 컴팩트 서피스 공면으로서 컴팩트하다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서피스 공면이라는 거에 정의에 따라 제가 설명 드릴까요?
서피스 M이 컴팩터다. 아니, 네. 컴팩 서피스 M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러면 공면 M이 서피스라는 이야기는 M의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래서 임의의 점 P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P점 근처에 B에서부터 M으로 가는 프로퍼 패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패칭은 원투원 레귤러 디퍼렌셔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 거기에 프로퍼라는 건 인버스 펑션이 컨티뉴어스하다 라는 것까지 가정한 거였었죠. 프로퍼 패치로 그래서 여기 이런 영역 D가 있어서 D는 원래 오픈셋이었었죠. 이게 이게 요 P P점을 덮어준다 또는 P점 근처에 P점 근처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파란색이 X의 D겠죠. 그렇죠? 이게 점 P 근처에 어떤 네이버후드가 있어서 네이버후드 N이 있어서 그 네이버후드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P라는 점이 N 그건 네이버후드예요. P 근처, P 근처에 있는 그런 2D멘셔널 네이버후드가 있고 이 네이버후드를 X의 D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XD 안에 포함되고 있는 네, 그런 프로퍼 패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D라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XD, XD 그거의 이미지 사이에는 얘네는 원투원이에요. 그다음 그리고 치형만 생각하는 거니까 원투원 원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점 P가 있을 때 P에 대응되는 점이 이 영역 D 안에 존재하겠죠. UV 플레인 위에 X랑 V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 점이 XD라는 집합 그거의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요 점도 대응되는 점도 오픈셋 D 안에 있으니까 네. 요 점이 오픈셋 안에 D가 원래 오픈셋이었으니까 오픈셋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오픈 네이버후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 심지어 이런 클로즈드 렉탱글을 그려서 D 안에 쏙 들어가면서 요 P의 프리이미지에 대응되는 요 점을 포함하는 그런 클로즈드 렉탱글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사각형을 R이라고 그러면 이 R이 X라 매핑에 의해서 XD 안으로 원투원 원투 커레스폰던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런 영역으로 매핑이 된다. X의 R로. 됐죠? 그래서 이런 패치, X가 프로퍼 패치였어요. 그 프로퍼 패치라는 성질을 제안해서 R이라는 렉탱글을 만들어서 D에 있는 렉탱글이에요. 자, 이 렉탱글은 점 P, P가 네이버후드 N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 요 네이버후드를 우리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네이버후드가 점 P의 네이버후드다 라는 뜻으로 밑에 아래 첨자 P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점 P의 네이버후드 NP가 있고 NP가 있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X의 R 그렇죠? 이 녹색 네이버후드가 빨간색 XR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을 D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처음에 P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주어져 있을 때 X라는 프로퍼 패치, 또 정해진 P에 대해서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죠?
또 이 R도 지금 P라는 점 하나를 주어지고 주어진 점 P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각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 근처의 네이버후드 NP도 P에 의존하고, 그죠? 또 이 프로퍼 패치 X도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P에 대해서 X라는 패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도 P에 의존하고, 또 이 사각형 R도 P에 의존해요. 우리가 저 P를 보고 저 사각형 R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지금 네이버후드 N이나 이 매핑 패치 X 그리고 이 사각형 렉탱글 R 모두 다 점 P에 의존하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그런 오브젝트들이에요. 자, 제가 컴팩트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때 NP들이 이 P의 네이버후드라는 이런 오픈셋들이 모든 P를 다 동원해서 이걸 만들면, 그러면 오픈 커버. 엠의 오픈 커버인 거죠. 그죠? 공면 M 위에 있는 모든 P마다, 어쨌든 NP 하나씩 다 만들면, 네이버도 하나씩 다 만들면, 이게 다 오픈이고, 그 다음에 M 전체를, 서피스 M 전체를 덮어준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M이 컴팩트하다. 라는 사실을 쓰면, 이 NP에 finite sub cover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NP 중에서 유한개만 골라내서 이 M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P들 중에서 union, 네, i가 1번부터 n번까지. 이게 점 P에 의존하는 네이버후드니까 pi 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M 안에서 원래는 임의의 점 P마다 이런 네이버들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M을 덮어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한 개만 골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P1, P2, P3, P4 유한 개의 점을 M 위에서 찍어서 거기에 대응되는 네이버후드 그 유한 개만 유니온을 하면 이거 가지고 전체 공면 M이 커버가 되더라 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게 뭐예요? M의 컴팩트니스로부터 이 M이 covered by finite number of two segments. 2 세그먼트 유한계로 덮여진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M이 지금 우리 확인한 게 union NPI인데 I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유한계의 네이버후드들로 덮여지는데, 이 유한계의 네이버후드 NP라는 게 거기 대응되는 이 부분이 2 세그먼트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 패치가 가지고 있는 디퍼렌셔빌리티는 있어야 돼요. 그죠? 디퍼렌셔빌리티는 있고, 사각형에서부터 정의된 사각형, 닫힌 사각형, 클로즈드 렉탱글에서 정의된 디퍼렌셔빌리티, 디퍼렌셔블 맵의 이미지가 이게 투 세그먼트.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NPI들이 X, PI, R, PI에 포함되니까 이걸 X가 포인트 P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서 PI라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R, 렉탱글도 포인트 P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서 I번째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진 게 투 세그먼트들이고, 이걸 유니온을 I가 1번부터 N번까지 요 네이버후드에 대응되는 점들을 대상으로 유니온을 하면 이런 타원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네, 요 부분이 finite union of two segments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가 컴팩트하면 two segment 유한계로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유한계 two segment로 커버가 되는 그런 서피스는 컴팩트하다
이건 어떻게 손하게 하면 될까요? 네. 두 스텝으로 나눠서 먼저 싱글 투 세그먼트. 투 세그먼트 하나를 보면 XR 이게 컴팩트하다. 네,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요 R이 컴팩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X 그 R에서 정의된 디퍼렌셔블 펑션. 지금 요 X는 이쪽 반대 방향에서 나오는 요 X는 그냥 투 세그먼트예요. 패치는 아니에요. 원투원 프로퍼티 같은 건 가정하지 않고 있지만 디퍼렌셔블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정의된 디퍼렌셔블 펑션의 이미지. 네, 그게 투 세그먼트죠. 이 CRM에서는 투 세그먼트 유한계로 덮을 수 있으면 컴팩트하다 라고 그랬는데 먼저 투 세그먼트 하나하나 개별 투 세그먼트들이 컴팩트하다 라는 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유한계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할 때 컴팩트니스가 유지된다 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토폴로지 시간에 배우는 일반적인 그런 아규먼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R이 컴팩트고 X가 디퍼렌셔블하죠. 디퍼렌셔블, 미분 가능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컨티뉴이티가 있어요. 컴팩셋의 컨티뉴어스 이미지는 컴팩트니스를 보존해요. 그러니까 F가 컨티뉴어스하다 라는 거에 정의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U가 오픈이면 지금 F가 X에서부터 Y로 가르쳤어요. U가 오픈이면 오픈인 Y면 아니면 F 인버스의 U가 오픈인 X. 그래서 컨티뉴이티라는 게 프리이미지가 인버스 펑션이 오픈 리스트를 유지해요. 오픈 셋의 프리이미지가 오픈이에요. 이게 컨티뉴이티의 정의였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X 안에 들어있는 A가 컴팩트 in X 정의역에서 컴팩트 셋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지금 F가 컨티뉴어스일 때 컨티뉴어스이고 F가 컨티뉴어스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서 컴팩셋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FA 이건 이제 요집합에서 하는 거니까 Y의 부분집합이죠. 이게 컴팩니스를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Continuous Image of Compact Set is still compact. 자, 사실 그 성질을 이 투 세그먼트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자. 네,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자, X가 R에서부터 M으로 가는 그런 디퍼렌셔블 펑션이에요. 디퍼렌셔블. 그리고 이때 이 R이 closed 그리고 bounded. 그러니까 R이 컴팩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면 M이 있고 여기 사각형 R이 있어요. 이 사각형 R이 디퍼렌셔블 펑션 X에서 공면 2로 이렇게 옮겨지죠. 그래서 XR이라는 공면 M의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거 투 세그먼트 XR이 컴팩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컴팩트 XR이 컴팩트다 라는 거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XR의 오픈 커버를 만들었을 때 이미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 서버 커버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U알파라는 걸 오픈 커버 오브 XR 요지팝의 오픈 커버를 만들게요. 선택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네, 이 사각형 R에서 시작해봐요. R 위에 있는 점은 하나를 선택할 건데 네, 그 점을 포지션 R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임의의 포지션 R 사각형 안에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 사각형이 이제 X랑 맵 연결해서 어디론가 가겠죠. 그죠? 어디론가 가죠. 그게 X에서 점 여기 XR 이 점이 X의 R이라는 점이 점에 대응이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XR 이 점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X2 세그먼트에 속하게 될 테니까 U알파가 XR의 커버링이 했어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점은 어쨌든 U알파 중에 하나에 의해서는 하나에서 커버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U알파 중에 UR이라고 쓸까요? R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거냐면 UR이라는 건 얘는 U알파들이 모여 있는 요 중에 하나예요. 그 U알파들이 이 XR을 커버하고 있는데 오픈 셋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UR이라는 거 하나가 있어서 이게 X의 R 요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점 XR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 M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M 안에서 오픈셋 U의 R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열고 있는 게 X가 이게 컨티뉴어스라는 거예요. 이제 투 세그먼트를 정의할 때 우리가 디퍼렌셔블 펑션으로 만들었었죠. 자, 그러니까 자, 이 UR이 M의 토폴로지로 오픈셋이에요. 그러면 요 UR의 X에 의한 프리이미지를 만들면 그게 역시 오픈셋이죠. 그죠? 얘가 오픈셋이면 그 오픈셋에 대해서 R 근처에 그러니까 이 UR의 프리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올 거라고. X 인버스의 U의 R. 그렇죠? 여기 UR은 XR 바깥에 점들이 있겠지만 그걸 프리이미지로 가지고 오면 어쨌든 X의 인버스 이미지를 하면 R, 저 X의 정의역 사각형 안에 있는 점들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XR 인버스예요. 얘가 R의 토폴로지로 요 사각형 이 처음 평면의 토폴로지로 오픈셋이어야 돼요. 예? 컨티뉴어스 예, 정의가 뭐였었냐면 오픈셋의 프리이미지가 오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이란 점이 XR의 프리이미지인데 걔가 어떤 오픈셋 안에 들어있으니까 R 근처에 다시 네이버우드를 만들 수 있어요. 요 근처에 다시 네이버우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네, N이라고 할게요. NR 그래서 R의 네이버우드를 만들어서 이 네이버우드를 가지고 보면 X의
요 네이버호드가 X 인버스 UR 안에 그런 네이버호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요 네이버호드를 X로 밀어주면, 푸시를 하면 그게 요 UR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네. UR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커버링을 잡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각형 R이 있는데 R이 컴팩트셋이라고요. 그럼 컴팩트셋 R에 대해서 임의의 점 스몰 R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스몰 R마다 네이버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 NR이라는 이 네이버호드가 이게 오픈 커버링이 되죠. 커버링들을 네이버호드를 모아두면 오픈 커버링 사각형 R의 오픈 커버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정의역 사각형이 closed bound이고 따라서 compact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finite subcover가 있죠. 파이널 서브 커버 NR NR에 네. 이렇게 쓸까요? NRI가 I가 1번부터 N번까지 그래서 요 유한계를 가지고 요 사각형 R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커버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보면 R이라는 게 유니온 I가 1번부터 N번까지 이 네이버호드들 RI에 이런 점 R이 있으면 거기 대응되는 네이버호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유한계의 점만 선택해서 RI들을 유한계를 선택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네이버호드를 가지고 사각형 전체를 다 덮어줄 수 있다. 아이 렉탱글이 컴팩트하니까 자 그러면 X의 R은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투 세그먼트죠. X의 R 이 투 세그먼트는 집합을 포함한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집합을 X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요 집합을 X에 집어넣은 거 어쨌든 집어넣으면 1번부터 N번까지 RI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포함관계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건 NRI라는 이런 네이버우드들 다 유니온을 해서 X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X에 NRI 각각의 네이버우드들을 X에 다 집어넣어서 얻어진 집합들, 이것들을 I가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유니온한 거랑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었냐면 XR이라는 게 대응되는 UR이라는 원래 XR의 커버링 요것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니온 I가 1번부터 N번까지 URI에 포함된다고 해요. 여기서 NR이라는 네이버호드를 만드는데 선택했는데 그게 그 중심이 되는 RI란 포인트 유한계를 가지고 이 사각형 R을 덮어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응되는 네이버호드 UR이 있었죠. 그죠? UR 요 UR도 I를 1번부터 N번까지 유한계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계를 가지고 XR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작할 때 U알파라는 게 XR의 오픈 커버링이었는데 그 중에서 각 점마다 UR을 선택했었어요. 그죠? 그것 중에 유한계를 선택해서 XR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RI
그래서 I가 1번부터 N번까지. 여기 지금 UR 이라는 게 U알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그죠? U알파라는 원래 커버링 중에 하나씩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U 한 개만 선택해서 이제 finite 서브 커버가 되는 거죠. XR의 finite 서브 커버링. 네, 그래서 사실 요 증명이 요 아규먼트가 컴팩셋의 continuous 이미지가 컴팩트하다라는 걸 증명할 때 똑같이 사용되는 그런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투 세그먼트 하나가 컴팩트하다, 컴팩트를 유지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원래 우리 증명 CRM에서 이 렘마에서 주장하는 건 뭐였죠? 투 세그먼트 유한계, finite number of two segment로 커버되면, 그러면 컴팩트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만약에 M이 이제 커버되는데, finite number of two segment. 투 세그먼트 유한계를 커버. 실제 finite two segment를 x1에 r1, x2에 r2 이렇게 해서 네, xk에 rk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증명해야 되는 게 m이 컴팩트다. 이건 다시 U알파라는 오픈 커버링을 선택해요. M의 오픈 커버링. 그러면 이 M이 네, 이런 거로 커버된다 그랬죠. 그죠? XI의 RI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 방금 스텝 1에서 확인한 게 요거 하나하나가 컴팩트예요. 이야기는 요거 하나하나가 투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NB 커버 요 한 개의 요 알파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투 세그먼트가 유한계니까 그 XRI를 덮어주는 유한계의 오픈 세트를 다시 또 유한계 유니언을 하면 M이 완전히 커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 이 M이라는 게 XI, RI 이런 투 세그먼트들이 유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1번부터 K번까지 K기의 투 세그먼트들로 이미 완전히 커버돼요. 투 세그먼트는 얘네들은 각각 하나하나는 M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유니언을 해서 M을 커버한다는 이야기는 다 유니언을 해서 정확히 M이랑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M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그죠? 이게 M이랑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XIRI 하나하나가 유한계의 U알파들로 커버가 되니까 각각의 XIRI 투 세그먼트를 커버하는 그 커버들, 그 오픈 세트들만 다 모아두면 그게 M을 커버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유한계의 U알파 I들로 커버가 돼요. 즉 M이 컴팩트니스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만약 집합 A가
자, M 전체가 투 세그먼트 유한계로 커버가 되면 그럼 M이 컴팩트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M이 어떤 부분집합이 있어서 A는 M의 부분집합이야. 솔피스 일정 부분이 투 세그먼트들 유한계로 커버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유한계의 투 세그먼트의 합집합으로. 투 세그먼트 하나는 컴팩트하다 그랬죠? 또 투 세그먼트 두 개도 컴팩트할 거고, 투 세그먼트가 유한계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집합 A가 있으면, 그러면 A 역시 컴팩트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렉탱글 R이 있을 때, F가, 사실 이걸 그 컴팩트니스를 그냥 써도 되지만, 요 사각형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으면, 네, 오늘 해석학할 때도, 금지분 시간부터 우리 많이 썼던 성질이 뭐냐면, A부터 B까지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그리고 컨티뉴어스면 연속 함수가 정의역이 좋으면 바운디드 클로즈드, 즉 정의역이 컴팩트하면 연속 함수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질이 뭐냐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요 사각형도 역시 컴팩트셋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네, 스칼라 펑션인데 네, 연속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요. F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자, 이런 성질을 적용을 하면 M이 어떤 서피스가 있고요. A는 컴팩트 서브셋 있는 그리고 F가 이 컴팩트 셋에서 실수로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 컨티뉴스. 그러면 F 그다음 맥시멈. 물론 미니멈도 가져야 돼요. 자, 요 A가 컴팩트하다. 네, 여기가 A가 M 안에 들어있는 컴팩트 서브셋이라고 하면 A가 유니온 X의 XIRI 이런 투 세그먼트 유한계의 투 세그먼트로 커버가 된다 그랬죠. 그죠? 컴팩트라는 것과 동치였었어요. 유한계 투 세그먼트로 이렇게 커버가 되면 이때 이 XI라는 투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다 연소니까 F의 XI 네, 이건 사실은 합성함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RI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가는 거예요. X라는 맵에 의해서 투 세그먼트에 의해서 공면 위로 왔다가 F는 공면에 있는 부분집합 A에서부터 다시 스칼라가 되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이제 RI에서 F로 가요. 자, 이게 연속 함수고 그래서 F의 XI 이걸 합성해 준 게 맥시멈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어떤 포인트, 네, UIVI, RI라는 이 사각형 RI 안에서 매치형을 갖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투 세그먼트 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을 때 이 정의역 A가 투 세그먼트들 U 한 개의 합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거 하나하나 위에서 F의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F 전체도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이 네, fxi의 uivi 그게 fxi 요거 하나하나의 최대값들이었었죠. uivi의 측정한 값이 이런 것들 중에서 다시 맥시멈을 취하면 되겠죠. 아이가 1번부터 n번까지 네, 이게 이 f 전체의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공면 M의 어떤 컴팩트 섭셋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은 맥시멈을 가져요. 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만약에 M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요 집합 A에서 컨티뉴어스 펑션을 만들어서 맥시멈이 없는 컨티뉴어스 펑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의역이 컴팩트하지 않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언바운디드인 컨티뉴어스 펑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의역이 컴팩트가 아니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네, C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네, 3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주면 얘는 이제 서클이 아니고 실린더예요. 그죠? 실린더가 컴팩트하지 않아요. 왜? 네? F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C, 이 실린더 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요. 어떻게? X, Y, Z라는 점이 있으면 그때 이 F의 X, Y, Z를 준 걸 그냥 Z좌표를 어사인 해준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어스 그리고 언바운디드니까 최대값이 없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때 그 정의역이 컴팩트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1보다 작아요. 얘는 R2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2차원에서 2차원 평면에 반지름이 1인 이런 원 내부에 있는 점들만 모았어요. 이게 컴팩트가 아니에요. 컴팩트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우리 지금 한 가지 방법이 요 정의역 안에서 연속함수로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연속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정의역이 컴팩트가 아니다 라는 증명이 되죠. F, X, Y, 2차원입니다. 그냥 X, Y라고 볼게요. 이걸 네, 반지름이 1인 연속함수면서 바운더리로 갈 때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 1 그리고 분모에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주면 요 값이 1에 가까이 수렴하면 얘가 발산해 버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 디스크 내부에서 보면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연속함수, 잘 정의된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continuous 그리고 unbounded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의역이 컴팩트가 아니다 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컴팩트니스를 중심으로 한 서피스의 토포로지컬 프로퍼티를 살펴봤어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